이 사람의 사주를 받은 강기탁이 숨긴 비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려요. 막장의 대가 김순옥 작가의 정신세계는 경이로우니 아들 K를 괴물로 키운 비서 구강재가 찐괴물이었잖아요. 그런데 강기탁이 7인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니 망할 이중 스파이라고 강기탁 배신하니 빡친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앞으로 정확히 32시간이란 메튜리의 말에 고명지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니 32시간 안에 성찬을 쓰레기로 만들 메튜리의 작전은 대성공할 겁니다. 한문에도 목졸림 당하며 응징당하고 강기탁이 민도혁이 있는 곳을 찾아 민도혁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죽었어요? 오디오를 붙여놨지만 예고편에 절대 안 속죠.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보이는 것뿐이라고 메튜리가 강단있게 나서니 민도혁은 절대 안 죽고 무사히 살아나오죠. 19금 매운맛을 선보인 체리 엔터테인먼트 간판스타 류홍주 김소연에 이어 성찬 갤러리 관장이자 종잡을 수 없는 매력의 노처녀 신미영까지 등장시키며 악인들을 핏빛 응징하니 코믹의 사이다 그 자체였잖아요. 고명진은 늑대를 피하려다 호랭이를 만났으니 신미영이 최종 보스다에 한 표 던집니다. 7위는 K의 살벌한 경고장을 받고 메튜리만큼은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멋대로 생각했지만 착각은 자유죠. 메튜리는 강하게 제압하며 조건은 나만 걸 수 있다고 니들은 내 지시대로 움직이는 말이라고 7인을 손안에 넣고 움직여서 포스 쩔었는데요. 메튜리 역시 K의 등판과 함께 복수 플랜의 다음 스테이지를 가동했으니 과거 가짜뉴스에 희생된 방담이가 당한 그대로 7인의 치명적인 약점을 세상에 폭로해 모든 걸 잃게 하며 이용해서 멋졌습니다. 분열하는 이들 앞에 자신이 이휘소라고 정체를 밝힌 메튜리의 반전은 7인을 벌벌 떨게 만들었으니 엄진만이 K에 의해 자살당해 이제 내 말만 들으라고 해서 7인의 손을 잡고 K를 죽어버려야죠. 메튜리는 사람을 마구 심어놓아 사방이 적인 것도 너무 재밌었잖아요. 7인의 탈출 제작진은 메튜리의 정체가 드러나며 복수에도 터닝포인트가 찾아온다고 K를 상대하려는 메튜리 그리고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된 민도혁이 어떤 화끈한 반격을 펼칠지 지켜봐 달라고 밝혔어요. 가족을 잃고 메튜리가 설계한 데스게임의 조커 노릇을 톡톡히 해왔던 민도혁은 친구 죽인 소름끼치는 얼굴로 착하디 착한 다미를 죽게 하네 너 왜 나를 이런 쓰레기로 만들었냐고 한모네를 응징하니 통쾌함의 연속이더라고요. 창명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나오니 강기탁 양진 모두 다 고아원 출신으로 보이죠. 중후한 목소리에 강기탁 참 멋진데 내가 주제 넘었다고 못 들은 걸로 하라고 상남자 강기탁은 쎄한 표정을 지어서 강기탁 배신할 것 같다는 의견 많은데요. 7인의 강기탁까지 배신이 도살이니 기어이 내부 분열이 일고 마는데 강기탁이 배신할까봐 걱정하시니 작가는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깨고 강기탁을 배신자로 만들지 않으면서 메튜리를 도와 의리를 지킬 것 같습니다. 심용 회장은 K의 친부가 비서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강재 비서와 K를 완벽히 속이면서 심용 회장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척 구강재를 안심시키다 결국 배신하며 분탕질하는 이중 스파이로 짜릿한 반전을 보여주겠어요. 가장 먼저 죽는 건 K의 영린을 건드린 엄지만 꼴나는 양진모의 최후 복선이 나왔네요. K는 민도혁 감방에 쳐넣어버리라고 꼴 보기 싫다고 해서 K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양진모의 죽을 것 같은 복선을 보여줬죠. K는 양진모 오랜만이라고 이휘소 옆에 재수없는 파리 새끼가 꼬여있다고 강기탁 그놈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하라며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우리 친했었지 않냐니 민도혁에 이어 강기탁까지 노리네요.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고 자꾸 나대면 엄지만 형처럼 그 꼴난다고 또 보자고 위협했는데 다시 만날 수 없을 듯해요. 신미영도 만만치가 않은 카리스마 캐릭이라서 마구잡이로 진실을 은폐하는 최종 빌런 K를 잡기 위해 메튜리가 강기탁의 신미영도 조력자로 이용해서 K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성공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